그냥 무던하게 엄마가 무던하게 이렇게 내 자리 지키고 산다고 살았는데, 참돈 복도 없고, 하는 족족 그냥 사람 복도 없고, 사람한테도 치이고 돈에도 치이고, 참 내가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죠?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사를 해라 이런 말도 안 나와요. 한 번의 실패는 꼭 있어라 이런 게 있고, 지금 또 옆에 계시는 분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또한번첫 결혼으로 쭉 연결됐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저씨가 만다고 이렇게 아저씨를 이렇게 또 떠맡아서 이렇게 해서 나가노 그런다. 버겁게. 지금 사는 아저씨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4, 5년이란 거 4, 5년생. 76. 확실히 안 가르치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지? 엄마랑. 내 팔자가 안 좋다 그래갖고 땜 될랑가 싶어갖고 땜은 무슨 땜입니까? 그래갖고 나는 같이 멍청하게 살아왔어요, 엄마. 지금까지.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 내밀어 볼 생각 용기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틀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우울증이랑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지금에 와서.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보다는 이렇게 무당집 이렇게 이런 데 들어서 계속 빌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꼬리는 들었어도,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떠한 답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또 뭔가 길이 있을까 싶어 갖고 들었기는 했으나, 참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다녔다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인자사 뭐 반평생 넘게 살아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든 아빠 진짜 16살 차이다 엄마랑. 맞아. 우리 아버지랑 5살 차이 나. 그러니까 왜 아버지를 모시고 사냐고. 응? 신랑 그래도 그 자기가 잘났다 하네, 내 보다가. 아니 신랑도 내삐고 옆에 있던 신랑도 내삐고, 어떻게 보면 그자 뭐안 맞아서 헤어졌던 간에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그자 어차피 엄마는 일부 종사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음으로 내한테 외롭게 계속 만드는 거야, 옆에 있어도. 맞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안 맞아서 티격이 나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럼 좀 내가 팔자라도 제대로 고쳐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막, 이 사람 안 와요. 외로워, 외로워, 그냥. 그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그건 사람 안 와요. 힘이 있나, 힘이. 이 사람 많아. 지 잘났다 하고. 그 잘났기만 하지 힘이 있나, 힘도 없는데. 그때 나오면 마냐고, 저 나이에. 나이 먹어가지고 소용도 없는데 그때 나도 큰소리 뻥뻥 치고 답답하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미치겠다 답답합니다. 그래 자식들한테 이 나이에 산다 했는데 안살 수도 없고 미치겠어 진짜. 안살 수도 없고, 그냥, 어차피 서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소리 했지 꼬시키갖고. 그래, 우리 할매가 멍청하다 한다. 맞아. 응? 우리 딸이 매 엄마 왜 그래 사는 인생을 극한다. 답이 없네. 엄마는 그 정도가 괜찮은데 나는 내 우리 자식. 할머니가. 야이 자식아, 답 없이 산다, 답 없이 살아 그런다. 응?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삼재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그래도 작년 수전 이 작년 수전까지 지금 연도까지도 되게 많이 힘들었으나 내년이 되면은 내년 4, 5월이 되면 조금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으니까 풀린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 지금 밑바탕을 조금 잘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 운세예요. 내년 운세. 지금은 그래도 조금 힘들지언정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 고신 않고 살아야 된다. 짜겠노. 살아야 되는 말이야. 되나? 미치겠다.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왜냐면 힘이 없다 이가 힘이. 내가 외로워갖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꼬시키 갖고 어쨌든 했는데 서류는 만다 그래 했었고. 참네 답답하다. 그러면 불은 댕기집니까? 불도 안 댕기지는 그 할배를 위해 불은 조금 댕기지. 그래갖고 만족이나 하겠나 우리 엄마가. 만족 1도 안 된다 하는데 안 되지. 그 노후 그 때문에 산다니까. 노후 그 연금 나오는 거 막 그거라도 내가 노년에 그냥 이렇게라도 살자 싶으면 그렇게 살지. 뭐 국가 유공자 답이 없다 엄마 진짜. 국가 유공자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자식한테 딸 둘이니까 딸한테 이제 피해가가 싶어서 그래 이제 간 거지. 근데 우리 대주님 내년 운세도 조금 괜찮거든요. 자기가 이제 조금 내 운을 조금 운기가 뭐 나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운기가 조금 좋은 운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노후에 내가 편하려면 우리 아빠 옆에 나이는 좀 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붙어가. 1학년 1반인데 아직.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더럽고 안 애교도 더럽고 안 애교도 보았어. 자꾸 부릴 줄 알았지 엄마. 이제 뭐 16살 저희 나이도 처음인데. 그래서 인생이 이래 자꾸 꼬이는가 봐. 막 이래 되는데 애기 더럽다 싶어라고. 막 내가 하고 만다 하니까 그렇지. 뭐 한다고 그 안 징그러워요. 솔직히 우리끼리 까먹고 얘기해서. 그런데 나이 치고는 좀 깔끔하고 사람이 좀 괜찮기는 괜찮아. 젠틀한데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이 뭐를 그 방 따로 쓴다니까. 거기 뭐 이 빡빡한 것도 아니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영 내가 힘이 없다 소리가 나오고. 어쨌든 뭐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 아빠가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 그런 거를 막 다 해. 이렇게 뭐 얼마나 먹는지 모른다 봐. 근데 그 엄마는 만족도 안 되고 안 되지. 참 엄마가 보통 새끼가 있는 게 아니거든 원래. 그래 그걸 참고하려고 하게 내보고 이칸다. 이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가슴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래 처음에는 막 이랬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밖에 못 나가게 해. 살기도 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엄마는 어떻게 보면 새끼가 우리가 새끼로 얘기할게요. 새끼가 있는 사람이고 이 아빠는 좀 딸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딴에는 어쨌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막 이미 스테미너 쪽으로 막 있는 대로 막 잡수거든.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가슴이 엄청나게 무리가 올 수도 있어. 하나 가슴 막 뛴다 갈. 그 그런 거 있지. 복상사로 좀 그런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있거든. 그 심장 뛴다 가면 그 가다 죽는 거 아이가 싶더라. 하매한테 좀 부끄럽긴 한데. 그
어? 전문가인가 싶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지 그렇거든요. 아빠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나들어도 참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지. 그 내는 몸도 하려고 간다니까. 엄마가 뭐 나는 뭔 살 이거 모르는데 도화가 적당하게 도화살이 적당하게 있어. 너무 넘쳐나면 엄마 그게 내가 찾아 나선다잖아. 막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나선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적당하게 있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남자. 남들한테 인기도 많고. 응?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런데 사람부터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맛을 보면은 어쨌든 나들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기한 그런 거랑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네. 자 아빠가 뭐 이래 약 먹고 하는 거 있지. 응? 약 많이 먹.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 아빠는. 안 돼. 그러면 되나? 그 죄 짓는 생각을 하면 되나? 자기 저러고 마시록 좀 묻는데 뭔지도 몰라 나는. 몸에 좋은 거 하니까. 몰라. 약이란 약은 자꾸 먹고 있어갖고 나중에 이게 무리가 간다니까. 그게 약 먹는 게 있으면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약은 괜찮을 것 같고 저 약은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골라갖고 해줘야지. 어디 복상사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나름. 불쌍해요. 이 할배. 어떻게 보면. 운동도 막 난 안 하는데 자기는 막 열심히 한다고. 왜? 엄마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가. 쎄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아, 그거 아는 것 같아, 자기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티를 낸다. 왜? 아, 엄마 새끼가 장난이야, 이거든. 어?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 내가 표현 하는 거야. 나는 연기를 하는데. 내 딸에는. 연기가 덜 되고 있다, 엄마. 미안한데. 응?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복상사로 죽을 수 있는 우리 아빠를 살리자.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름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남주기가 싫은 거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말을 안 하는데 전혀 이 표현을 못 해요. 표현을 못 하니까 그냥 그래도 자기가 고지식한 면도 있고 좀 높은 학력이 이렇게 학벌에 내가 자존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은 못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빠가 더 커요. 그 외로움이 안 그래도 많은데 없는 것보다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낫지. 그 이제 엄마 그만 밝히고. 나 별로 안 밝히는데. 나 안 밝히는 게 옆구리 안 찌러질 때 가만히. 나 엄마. 엄마가 먼저 서뚜껑 운전을 먼저 해 주지는 않지만 하면 좋아 죽는다 이가. 근데 번지 나는데 그래도 벗으면 이제 어쨌든 그럴 거 아이가. 근데 엄마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걸 밝힌다는 거야. 그걸 왜 부정을 해? 그리고 내가 흥분이 되고 뭐가 되면 먼저 이런 상담은 또 먼저 맞아. 그렇게 해주라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많이 이런 철학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많은데 아유 내가 이거면 안 되지. 너무 내를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더 다가서질 못하는데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에 그런 게 어딨노 보자. 그래야 아빠도 더 신이 나서 약 안 먹고 하지. 약 먹고 하다가 진짜 야 뭐 그거에 대한 약은 먹는다 소리 안 하던데. 한 주먹씩 먹고 있다. 아, 진짜로. 엄마가 이제 한 주먹씩 먹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약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다른 약 먹는다. 먹는다. 아 진짜로. 아유 그래 내가 당신 대단하다 막 이거 하니까 막 두심나가 죽을 듯 살던 걸로 뭐야. 그러니까 항상 그 조심하세요. 여기가 너무 쪼여요 진짜로. 가슴 막 뛴다고 하더라. 그리고 심하게 하면 여보 가슴이 뛴다 가서 죽는 거 아이가 가면 내가 아무래도
아우, 할아버지가 그래도 젊은 섹시하고 하다가 죽었다 가던데, 아우, 조심, 적당히.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그래, 적당히. 하나가 삐카는데, 그냥 뭐, 혜택 하나도 욕심은 있어가지고, 완전 끝을 못 나니까. 그래, 아무튼, 엄마가 내 팔자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죠? 맞아, 맞아.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그거를 신체 한탄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그치, 그죠? 그치. 근데 이제 노년에 이렇게 만나신 분은 건강하게, 어쨌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함께 살면서, 또, 해피엔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는 아빠 손잡고 나가면 되는 거고 산보도 같이 나가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엄마가 우울하다 이런 거는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 다독여가면서 깨는 두 분 이별수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엄마가 마음 좀 잡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계세요. 응? 마음 잡으세요. 제발. 딴 데 가도 내나 흐물거리는 아이씨 만날 것 같거든. 어? 진짜 팔자는 못 속인다고. 그래. 첫 번째 하고 많이 허사해. 진짜 팔자도 누구 못 한다고. 팔자도 너무 못한다고 첫 번째 신랑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부류들 유유상종이라고 응? 끼리끼리 만나고 내 눈이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 습이 들은 거지. 내 습이 내 몸에 습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 똥차 피하려다가 시리기차 만나고 네, 네.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잘 하세요. 딴 데 쳐다볼 생각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엄마가 이 테크닉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니까, 어? 그 참, 새끼만 이렇게 넘쳐나지. 그거는 아니다. 이상, 엄마. 알겠죠? 어? 네, 네.